도친극장 제1회 167만 유튜버 킹기훈의 하루는 어떨까? 아니, 언제 일어났어요? 오케이, 갑시다. 드디어 킹기훈을 만났다.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시나요, 원래? 네? 지금 원래 이 시간에 일어나시나요? 앉았습니다. 아, 앉았어요? 작년 한 여름쯤에 마지막 오차고 그때 이후로 자는 법을 까먹어가지고 지금 뭐 자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. 정말 멋있는 녀석이다. 오늘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나요? 오늘 스케줄은 없습니다. 오늘 김현박 먹방 찍기로 했잖아. 아 맞아 맞아. 오늘 그 햄버기랑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유튜브가 좀 잘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게스트로 한번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. 네. 아 오늘 게스트로 나가는 날인가요? 네.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와줍니다. 뭐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뭐 한 몇 시쯤 진행합니까? 참 4시라 했나? 5시라 했네? 4시 4시쯤 4시 다현이 항상 선글라스를 끼는 이유가 뭔가요? 일단 화장을 안 하면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라고 놀려요. 네, 괜찮아요. 제가 밥부터 좀 저는 왜냐면 밥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? 공복 잘 못 참거든요 제가. 아 네. 근데 눈이 아직도 부어 계시네. 괜찮으세요? 밥 먹으면 땀 흘리면서 붓기 쫙 빠집니다. 아 남편의 배를 볼 때는 어떤 기분이 드세요? 요즘은 보면 좀 조금 솔직히 말하면 좀 무서워요. 터질 것 같아요. 살 뺄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? 살 뺄 생각은 항상 합니다. 사실 요즘도 제로 콜라, 무설탕, 무수과 그런 이제 콜라랑 사이다 좀 먹고 있고요. 근데 이제 사실 살 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안 빼고 있는 거죠 사실. 어, 저 좀 씻어야 되는데. 너 야 씻을 거가? 네네 하지 마. 그래요? 왜냐면 씻어나 안 씻어나 우리는 별 차이 없기 때문에. 난 진짜 차이 크다. 전 지금 살짝 헤어스타일 보시나요? 자, 유아인 그 오늘은 근데 사실 이제 어저께까지는 막 서울에서 막 계속 이제 뭐 뭔가 좀 공식 방송도 있고 뭐 다른 사람도 합방가 이런 거 있었는데 오늘은 사실 이제 고아씨 온다고 해서 좀 비워놨거든요. 152만. 너 니 집 몇 만이지? 36만? 와 행복이 진짜 많이. 아 저도 갑자기 엄청 상승했네요. 기훈이 요 피를 좀 빨았어가지고. 아 제 덕이죠. 굳이 여기서 주무시는 게 혹시 빨대 즉 모기짓을 할 예정이셨던 건가요? 살짝 그런 부분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. 근데 그 비중은 조금 작고 애들이랑 노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 집에 맛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러면 지금 씻고 밥을 드시러 가실 건가요? 네, 나 좀 빨리 씻겠습니다. 눈 뜨자마자 네 밥 먹어도 괜찮습니까? 저는 원래 눈 뜨자마자 밥 먹습니다.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네. 보통 이제 아침에는 잘 안 들어간다고 저는 아침에 좀 제일 배고픈 상태라고 해야 될까? 그렇구나. 그렇거든요. 원래는 근데 씻고 안 나가서 사실 좀 바로 배달을 먹거나 그러는데 그래, 씻어지. 그래서 샤워는 저 근데 합니다. 네, 아, 오, 정말요? 아침에 일어나면 와 샤워가 자랑스러운 킹기훈이다. 네 세수하고 개드랑이만 이렇게 씻잖아. 사실 저는 좀 스킨로션 안 바를 것 같지만 그래도 피부에 그래도 좀 신경을 쓰거든요. 그래서 사실 뭐 화장 이런 건 안 하더라도 스킨로션, 크림 정도는 꼭 바릅니다. 그는 기초화장을 바른다. 시청자들의 예측과는 달랐다. 또 불을 안 끄고 다니면 와이프한테 잔소리를 듣기 때문에 불을 꺼줘야 됩니다. 긴 저기 오줌 좀 닦아. 네. 오줌 쌌네. 누가 쌌어 저기 또.
강아지들 또 오줌 훈련은 다 시켜놨지만 한 번씩 이렇게 실수하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오줌을 닦는 시간이다. 과연 너무 뭐 해볼까? 어? 혼자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. 와이프 음식 코디네이터기도 하거든요. 가연 씨가 옷 추천해 주는 게 마음에 드세요? 사실 근데 제가 좀 이거를 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옷을 못 입습니다. 매치 잘 못 시키고 화려한 걸 좋아해가지고 화려한 걸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가연이가 이제 그래서 코디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입는 거죠. 그러니까 가연이가 그래도 저거 더 나으니까 저 필수 코디하기 힘들 텐데 반팔 같은 게 낫지 않을까 지금? 뭐야 지금 덥잖아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덥죠. 반팔 아무거나 아 근데 죄송한데 저는 아무거나 입지 않습니다. 항상 꾸밈입니다. 어떻게 옷이라도 이거 내 옷인가? 이거 언제 이런 거 있었지? 아니 뗀 줄 알았는데 티 나염이 원래 이렇게 네, 되는 거네. 네 그러네요. 이걸 입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뒤에 떼 아니고 여러분들 나염 이런 거 햄버기 같은 친구가 입으면 뗀 줄 알죠 사람들이. 패션인 줄 모르고. 늘어났던 목 부분이 감쪽같이 펴졌다. 이게 바로 킹기훈이다. 근데 정말 대구에서는 사람들이 막 다 알아보고 완전 유명한 회사인가요? 그렇죠. 사실 좀 뭐 그런 게 조금 네네 싫을 때도 있었습니까? 좀 이렇게 이제 근데 방송할 때는 사실 사진 찍어달라고 하면 좀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방송 이제 끄면 다 찍어드리거든요. 왜냐면 이제 또 싸지 없이 볼 수 있잖아요. 주님 아. 뭔데 지금 사진 안 찍어주냐 이래서 있기 때문에 다 찍어드리는데 이제 좀 바쁘거나 어디 갈 때 그럴 때는 좀 곤란하죠. 아 배고파. 이제 공복을 잘 못 참거든요. 오늘 몇 시간 주무셨어요? 안 잤는데요? 누가 봐도 분명 주무셨던 것 같은데 왜 그건 왜 그러는 거죠? 그러니까 분명 주무셨을 것 같이 잘 속이는 거죠. 아 그래요? 네, 왜냐하면 이제 계속 잠을 이제 안 자면 걱정하기 때문에 안 잔 척 한 거죠. 아 잠 척 자는 척. 아 절대 안 잤다. 예. 절대 잠을 잤. 그러니까 잠을 잔 잤었었는데 원래 까먹었습니다. 언제쯤 다시 잠들지는. 배고파. 밥 먹고 커피 한잔 때리고. 햄버거 영상 몇 시에 찍을래? 저녁 찍지 뭐. 무슨 유튜브 찍게? 촬영 당일까지. 콘텐츠 생각을 하지 않는 햄버 킹기훈과의 촬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? 맞지 않을까? 상상을 한 번씩 하거든요.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? 사실 스무 살 때도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거의 이제 서른 코앞인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마흔대도 사실 뭐 안 바뀔 것 같습니다. 한 60까지는 그러니까 목표는 한 서른 정도 되면 이제 서로 과거를 잡지만 이런 목표긴 한데 주변의 형들 보면 다 똑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.